지금부터 178차 의원총회 및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특구 국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했습니다. 국민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적용을 유예해 주기를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국회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런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야당이 요구했던 조건전을 이행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들도 더 이상 유예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구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떡 하나 주면 또 다른 떡을 내어놓으라는 것인데
이쯤 되면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의 음식점, 마트 등을 운영하는 우리 이웃의 삶이 오늘 중대재해법 처벌 유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며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국민들이 오늘 민주당의 결정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한다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자 한노위 간사의 단사가 있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한노위 간사 이미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노사 모두를 살리는 법입니다. 민주당은 무리한 추가 요구를 중단하고 중대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기를 촉구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불과 이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현장의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83만여 개에 달하는 이들 영세기업들은 전문 인력과 재원의 부족, 열악한 사업 환경 등 피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점검해본 결과 영세 중소기업의 대표자분들께서는 1인 3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기술을 갖고 계시는 대표자는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고 계셨고 거기서 또 때로는 경력 관리를 해야 했으며 거기서 더 나가서 영업까지 하고 있는 대표자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처벌을 받을 경우 폐업이 속출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는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잔연합니다. 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9월에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와 양당 지도부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민주당의 일방적 시간 끌기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 법 시행 준비 부족에 대한 정부의 사과, 구체적 산재 예방 추진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정면단체가 2년 뒤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 세 가지 조건 충족을 전제로 법 시행 유예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묻겠습니다. 정부가 준비 부족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산재 예방 추진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경영계가 2년 뒤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느닷없이
산업안전 보고청과 관련해서 또 예산 2조원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이 2020년 7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에 산업안전보건부를 만들었습니다. 절대 다수를 가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양곡법, 간호법, 방송산법, 노조법처럼 일방 처리한 대지 2020년 11월 행안위 법사위소에서 딱 한번 논의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꺼내든 저희가 무엇입니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된 상황에서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밝히지 않고 예산을 2조 원으로 증액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예산 심사 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즉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법안을 왜 지금까지 논의 안 했는지 2조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못한다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총선만을 생각해 양대 노총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생계보다 조직화된 표를 의식해서 모렴치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인안이 개정되지 못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호 대창호 객단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리 지원 중소기업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영세기업 눈물로서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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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만이 능사인가 산업현장 외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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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속출 고용불안 민주당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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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김정재 복도의 강사의 단사가 있겠습니다. 네,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입니다. 오늘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하자는 여야의 협의가 불발됐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현실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도 적용하게 될 시한이 이제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몽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코로나도 있었고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준비한 시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코 중대재해에 사각지대를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적용을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심보가 궁금합니다. 놀부 심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러는 것입니까? 그저 절대다수당의 새 과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선량한 기업과 그 기업에 속한 근로자의 피해가 너무나도 막심합니다. 전국 50인 미만 기업 수만 83만 7천 개에 이릅니다. 이들 기업은 대포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다 맡아서 합니다. 기업까지는 아니라도 동네 슈퍼를 운영하더라도 슈퍼 사장님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 그런 동네 슈퍼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사장님이 처벌을 받게 되면 슈퍼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속수무책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준비할 시간을 좀 더 달라는 아우성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몽리를 부린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는 동네 빵집, 식당, 미용실, 마트, 사장님 모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건설 현장 사정은 더 어렵습니다. 공사 금액의 제한이 없어져서 사실상 모든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대기업들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골목상권의 사장님들한테까지 지금 당장 만들어내라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지난 2년간 45만 개 소규모 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제발 이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선량한 기업인들을 하루아침에 범죄의 늪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갖출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중대재해도 줄어들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조건 없는 위에 개정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길입니다. 민주당의 절대다수 세과시는 지금까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의 몽리는 결국 모든 산업 현장을 비롯해 골목 상권까지 모든 경제 시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주당은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결의를 다지는 득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중대재해법 처리 지원 중소기업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영세기업 눈물로서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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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만이 능사인가? 산업현장 외면 말라! 외면 말라! 외면 말라! 외면 말라! 폐업 속출 고용 불안 민주당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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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마치고 의원총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재욱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입니다.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후에 하는 법안을 양당이 합의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협상을 해왔고 어제도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협상을 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규탄사에서도 많은 우리 이미자 의원님 또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상 초기에 요구한 조건을 우리 정부와 또 우리 당 또 중소기업 단체들이 또 경제단체들이 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최선의 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응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조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이라는 자기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했음에도 현장의 반발과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법안을 처리할 그 기간이 이틀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그 요구를 하면서 지금 협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만남을 제안하고 또 재심 때 보시라고 오찬까지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 의총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의총 결과를 핑계로 협상에도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국회가 왜 존재하는지 또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우리 국회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국민들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여 본회의 시간 중에라도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마지막까지 그 민주당을 설득하고 호소하겠습니다. 이 1월 임시국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2월 1일 날 본회의가 한 차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돼서 분주하시겠지만 2월 1일 그 본회의와 관련해서 각 상임위별로 지금 그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들이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단 한 건의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각 상임위 간사님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힘만이라도 더욱 뭉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기를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